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차가 들어왔답니다. 고속도로에서. 불박 영상 올려주셨는데요.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찍은 게 있대요. 뒤에서 오던 차. 오베드림 인스타에 올라온 것을 첨부해 드립니다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영상 볼까요? 갑니다. 어허. 어이쿠. 다시 한번. 네. 1차로 차가 갑자기 들어오죠? 튕겨서 다시 또 쾅.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자, 이번 사고요. 그럼 이번에는 블랙박스 차량 보겠습니다. 불박 차량의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 차량의 영상. 가겠습니다. 제가 비키고요. 이건 가까이서 찍으니 더좀 충격이 크겠죠? 블록 차량이 1차로 가다 2차로 변경했습니다. 2차로 변경해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고에 대해서 같은 보험사인데요. 90대 10을 얘기한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 사고로 운전자는 이 갈비뼈 동승자는 갈비뼈 5개 골절됐고요. 운전자는 갈비뼈 통증만 호소하신대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상대 차가 들이받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제동이 되지 않아서 왼쪽 가드레일까지 들이받고 그리고 차는 폐차됐답니다. 이거를 90대 10이라고 하는 보험사는 도대체 어딜까요? 같은 보험사. 같은 보험사 90대 10으로 해야, 그래, 양쪽 다 보험료 할증시키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찔러나 본다고. 찔러봐서 통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찔러나 본다는 거. 그렇더라도 찔릴 때 찔러야죠. 이런 걸 어떻게 찌릅니까? 에이, 참. 그 보험사 진짜 양심이 없네, 이거 담당자. 보험사가 나쁜 게 아니라 보험사가 나쁜 건가요? 담당자가 나쁜 건가요? 왜 저렇게 시킨 건가요?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건가요? 과실은 100대 0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저희 부모님께서 환경 생각하신다고 수소차 지원금을 받고 넥쏘를 사셨대요. 8개월 타셨는데 폐차됐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너무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수소차를 사면은 지원금이 그차 타는 동안에 계속 나오나 보죠?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요. 이 사고가 없었으면은 그차 계속 타면서 차살때 지원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차를 타는 동안 지원금이 나옵니까? 만약에 차살때 지원금이 나오는 거라면 그게 한 번만 나오겠죠? 차살때 지원금이? 차살때 지원금이라는 그것은 특별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 차의 중고차 값만 받을 수 있습니다. 8개월 지난. 그런데 그차 타는 동안에 계속 지원금이 나올 상황이라 그러면 그것은 소송해볼 만한데요.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손해 이때는 못 주겠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없었으면은 내가 이차 폐차할 때까지, 자연적으로 타다가 폐차할 때까지, 그 자동차 수령이 다될 때까지, 그럼 지원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 받게 된 거. 그것은 내가 벌고 있던 돈으로 잃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예컨대, 연금 받던 거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못 받게 되면은 연금 잃어버린 것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원금, 정부 지원금, 그것이 연금 받듯이 받던 건데, 사고 수선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못 받게 됐다? 그건 소송해 보세요. 특별한 손해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할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은 너무나 당연한 100대 0입니다.